나 헬스를 안 다녔더니 허리가 굵어졌어. 어떡해. 영주야, 이 옷 너무 웃기지? 그치? 괜찮아. 누나, 오늘 어디 가? 건우 형이랑 발레 공연 보러 가기로 했대. 어, 잘 됐네. 누나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 응. 오랜만에 그런 데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난다. 아씨, 근데 어떡하냐, 옷이 이렇게 껴서. 영주야, 이게 더 난 것 같아. 이게 더 예쁘네. 다 예뻐. 영준아, 이거 먹어라.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좋은 데 가나 보다? 오늘 저녁에 건우 형이랑 발레 보러 가기로 했대요. 근데 오늘 저녁 때 갈 거라면서 지금부터 패션쇼냐? 근데 허리가 너무 끼죠? 그게 사람 허리냐? 이게 사람 허리지. 고우 오셨어요? 아. 야야야, 건우야, 그 빚을 거꾸로 해라. 어? 네? 오늘부터 이제 빚자루 질할 때 말이야, 저기 밖에서 안으로 쓸고 들어와 임마. 왜요? 야, 건세가 결혼하기로 했다며. 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어? 이 혼인의 순서가 뒤바뀌면 마당도 거꾸로 쓸어야지 임마. 밖에서 안으로 열심히 거꾸로. 임마. 네, 알겠습니다. 아, 형님, 건우가 마당을 거꾸로 쓸어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아, 그러지 말아요, 고모부. 그렇지 않아도 건우 속상할 텐데. 그리고 건세.